오늘은 남성미술관 별관 에코뮤지엄에서 가을의 향기를 느끼면서 10월의 칼럼 시작합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국내 아트페어 경매시장이 전부가 아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작가가 진정한 예술가를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국내 미술시장이 우후죽순으로 호황이라니까 전국의 지자체마다 모두가 아트페어를 만들어 아트페어 천국이 되어버렸다. 국내에는 1995년 아미갤러리 김영석 대표가 파리 유학을 마치고 마니프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국제 아트페어를 탄생시켰는데 그 후 키아프 등 유행처럼 나타났다. 우리네 근성은 남이 잘 된다 싶으면 급속도로 따라하는 습성에 온통 미술 전시는 아트페어가 전부인 양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갔다. 아트페어는 미술시장으로 그림을 팔고 사는 시장인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미술품 부동산 매장인 것이다. 작가에게는 홍보와 작품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니 좋아할 일이다. 갤러리도 그림을 판매할 시장이 넓어지니 대환영이다. 작가와 갤러리 궁합이 잘 맞는 윈윈하는 셈이다. 여기에 좋은 일만 있을까? 갤러리에서 작가를 선정할 때는 작품성도 보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부스비 부담하면서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갤러리의 현실이기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갤러리는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작가의 그림이 컬렉터나 일반 애호가에게 쉽게 판매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그림을 팔아볼 욕심에 화랑 주인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예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품이 미술시장에서 상품화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결국은 작가는 상품을 생산하는 모양새가 전개된다. 그뿐인가? 인터넷의 각종 커뮤니티에 누구누구 작가 완판, 솔드아웃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 유명 작가가 된다는 등식이 팽배하다. 과연 그림을 시작한 동기가 그림을 팔기 위해 출발한 것은 아닌데 예술가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물질에 현혹되어 소위 돈맛을 알다 보니 헤어날 길이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요즘 MZ세대가 구매자라니 그들의 취향에 맞는 작업을 하여 그들 눈에 들도록 작업을 하게 되면 흔한 말로 간판쟁이 상업화가라 칭해도 틀리지 않을 듯 싶다. 또한 매진되면 코렉터가 원하는 주문 생산에 돌입하는데 작가는 신명날 수밖에 없으나 이를 바라보는 한국 미술계의 앞날이 좋게 보일 리가 없다. 연예계의 유사한 예를 들어보면 트로트계의 제이 여가수는 정말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다. 방송국 출연도 아주 많이 하는 공영방송의 모두가 도배하고 케이블까지 보이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가족까지 등장하여 광고 수입을 올리는 행태가 매우 역겹다. 능력 있어 그렇겠지만 가왕 나훈아를 보라. 수많은 작곡 노래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대중예술이라도 존경받으려면 예술인답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미술시장 아트페어에서도 여기저기 부스마다 눈에 띄는 작가는 이 사람이 예술가인지 생산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근본은 예술가일 텐데 잘나가는 메이저 갤러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보따리 장수가 되어 시간 강사 이곳저곳 강의하듯 기웃거리는 신성한 미술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작가가 돈맛을 알게 되니 판화를 800만 원에 판매하는 해프닝이 현실이고 인기가 돈이란 생각으로 작품 구매를 하면 큰 낭패를 만날 수 있다. 경매시장을 가보자. 현존하는 중진 작가를 비롯하여 신진 작가 작품도 실비하다. 경매에 내놓을 시간이면 작업을 해야 할 젊은이들인데 어찌 경매시장까지 진출하여 자신을 상품화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네 미술시장이 특정인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 아니 제조업자, 좀 더 신중하고 자신부터 채우는 작업부터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한평생 작업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 작품 경매는 당연한 일이다. 작고 작가도 아닌 젊은 작가 작품은 아직 익지도 않을 뿐더러 향후 조형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착도 안 된 그림들을 마구 구매하는 코렉터들도 한심하게 짝이 없다. 경매 사이트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버들도 들어가 작가의 작품을 평하고
학벌, 교수 등 운운하며 작품이 비싸다 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다. 전업작가로 작업하면서 일반인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예술가로 살아남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 한 점이 차 한 대 값인데 누가 쉽게 응하겠는가. 경험해보지 않은 작가는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비전공자로 잘 나간다는 S대, H대, J대 등 교수 운운하는 세상에서 틈새를 뚫고 인정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배우자의 적극적인 미술사랑 후원자가 있던가, 그도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 좋거나 운이 좋아 한번 전시했는데 누군가 대박을 치는 애호가를 만나든가. 참으로 길은 많은 듯 하나 자신과 맞는 떡은 쉽지 않다. 흔히 순수미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K-클래식 경우 보면 공감하게 된다. 김호중 성악가의 얘기를 잠깐 하면 그는 순수음악가 성악가인데 보다 크게 판을 키우고자 트로트 음악을 하여 화제된 인물이다.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자신의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한간에 하는 말 중 귀담아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얘기가 있다. 이유야 쬐거나 유명해지면 그림도 좋아진다. 유명세를 타면 아무거나 그려놔도 좋다고 한다.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보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자 100대 예술가로 선정된 바 있는 백남준을 보면 그는 음악가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연주하던 그랜드 피아노를 때려부셨다는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유명해지라고, 떠보려고. 단단하고 솔직한 예술가다운 발상이고 대담성이 그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또한 이불 설치 작가는 그날 그 옛날 보수적인 우리네 삶에 예술을 가장하여 자신의 몸을 홀라당 벗고 행위예술을 보여준 사실을 기억한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요즘은 어느 작가가 누드를 연출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미술이라는 분야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기준점이 없는 무한 항해와도 같다. 입학과 졸업이 모호한 분야가 미술이다. 학력은 기본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 때로는 비전공자가 이에 자유롭게 창의를 발휘하여 자신의 스토리를 표현하여 극찬을 받기도 한다. 대학이라는 기존 틀에 박힌 대생, 구도, 색채, 테크닉 등이 작가 자신을 억누를 때가 종종 있다. 그림을 보는 관점이 밀도가 있어야 좋은 작품이라고 한다는데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기둥 없이 기와집을 채울 수는 없다. 피카소 그림이나 바스키아, 몬드리안 작품이 어디서 밀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 밀도가 있어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진정성 있는 작가의 작업 태도, 열정, 혼이 보일 때 흠뻑 빠져드는 작품이 된다. 현대미술에서는 밀도의 받침 아래 창의성이 돋보이고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두드러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작품으로 탄생될 때 박수를 받는다. 수많은 아트페어의 작가 작품을 계급장 떼고 함께 심사한다면 유명 작가로 눈에 각인된 작품, 이건용, 박서보, 하정연, 이환 등을 제외한 작품은 유사한 것이 수도 없이 많아 누구의 작품인지 비슷하여 알 수가 없다. 작가의 언어가 정착되지 않는 습작 같은 작품을 상품화했다는 단서이다. 적어도 얼굴이 다르듯이 어디서나 내 얼굴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기 위주로 가다 보니 아트페어 자주 참가하는 작가들의 문제는 숨겨진 작가보다 기존의 유명 작가 흉내를 내는 경향이 뚜렷하다. 빨간 딱지 붙이는 숫자를 보는 순간 자신은 더욱더 상품화된 작업을 하게 되고 적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선수 미술도 음악 분야와 같이 국내든 해외든 간에 쇼팽 국제 콩쿠르나 아카데미상 같은 공모가 있어서 미술인들도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작가 발굴이 필요한 듯하다. 주관적인 심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모이면 객관화가 된다고 본다. 옛날의 국전이나 근자의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저버리고 타락 일변도로 오늘에 이르니 언론조차 취급도 안 한다. 이 시대에 한국 미술계를 위하여 의인이 나타났으면 한다. 이건희 컬렉션을 보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게 하듯 말이다. K-클래식의 비결은 경쟁과 희생이라고 한예종의 정치형 교수는 말한다. 희생의 결실에는 부모의 후원과 훌륭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학생, 부모, 지도자가 일체되어 함께할 때 우승이라는 열매를 따낼 수 있다.
K클래식 우승자 밑에는 100여 명이 넘는 수상자들이 존재하여 K클래식을 튼튼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본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의 우승, 임윤찬, 바이올린, 양인모, 첼로, 지하영이 우승하는 쾌거가 잇따르고 있다. 그뿐인가 오징어 게임으로 드라마 에미상, 이정재 나무주연상, 황동혁의 감독상 수상은 믿기 어려운 한국의 한류 열풍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론은 아트페어에 가려 숨겨져 있는 수많은 작가는 그들처럼 유행이나 상품화에 물들지 않고 묵묵히 전업 작가로 자신만의 조형으로 개발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워킹맘이 된 국립 발레단의 한날의 무용수는 예전 같지 않지만 나만의 백조를 꿈꾸며 연습에 몰두하는 신문을 보도를 보고 나는 진정한 예술인가를 돌보아야 한다. 평생 작가로 살기 원하는 작업자는 시류에 물들지 말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화가나 로즈왈리처럼 자신의 작업으로 늦어도 승부해야 한다. 승자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한다. 쉽게 더운 물이 쉽게 식는다는 속담도 있다. 침묵하는 작가는 작품으로 소리 내주기를 바란다.